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조재현 대법관 특수상고를 나오고 성대 야간을 다니면서 사법고시를 통과했던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대법관들 가운데서 김명수 씨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재현 씨가 아마 1956년생일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연장자에 속하는 분이죠. 조재현 씨 이렇게 하면은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에게서는 이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를 덮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로 아주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재현 씨는 특히 양산을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재검표인 4.15 총선에 그런 인천 연수을 이제 재검표를 마치게 되면 보고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 보고서에 쓴 주인이 이제 조재현 씨고 그다음 뭐 행정사무관인가 그런 사람이 썼으니까 그 뭐 그거를 보게 되면은 그때 이제 저는 뭐 그냥 판단을 했죠. 아 이게 현재 한국의 대법원 구조 하에서는 선거 부정 문제가 밝혀지기가 거의 불가능하겠구나. 이제 그렇게 판단한 여러 근거가 있는데 인천 연수원의 재검표가 마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재검표에 관한 그런 보고서 법률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던데 제가 까먹었네요. 예, 그거를 보고 그야말로 예, 핵심적인 증거들 배춧잎 사전투표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사진도 축소해가지고 흐릿하게 그렇게 공개를 하고 나머지 뭐 천대엽 씨가 재검표를 이끄는 과정만 잔뜩 그냥 사진을 많이 들이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덮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떻든 간에 이 조재현 씨는 또 50억 클럽 예, 화천대유의 김만배씨 50억 클럽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고 물론 본인이야 기자회견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완강히 거부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제 조재현 씨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재현 씨가 이번에 아마 물러나는 모양입니다. 대법관을. 예. 그러면 이제 또 대륙 아주 선관위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대륙 아주의 대표 변호사 가운데 한 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돈벌이를 하면 되겠죠. 조재현 씨가 이제 훈장을 받았다.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그런 이제 소식이 이번에 물러나는 박정하 대법원하고 함께 훈장 받는 모임에 김명수 씨, 박정하 씨, 조재현 씨가 참가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중앙에서 이 사진을 이렇게 함께 찍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의례적으로 공직에 근무했기 때문에 수고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하도 이제 좀 상징적이라 가지고 조재현이 뭘 수고했냐 조재현이 뭐 부정선거 덮는 걸 수고했냐 이런 이야기가 그냥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예, 여기 있는 조재현 씨가 그 주인공인데 어떻든 간에 뭐 현재 이 대법관들은 부장판사부터 시작해서 지역선관위원장을 지냈고 또 대법관이 되고 나서는 대법관들 가운데서 이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현재는 노태학 씨죠. 1961년생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명목상 선거사무를 진두지휘하는 사람들이 선거사무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소위 불법 비리에 대한 부분들을 단심제로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판결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구조 하에서는 한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대법관들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전혀 이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떻든 간에 뭐 이 양반들이 지금 판결할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재검표장에 가장 많이 나간 변호사 가운데 한 분인 권오용 변호사가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은 4.15 총선 개표장의 투표지 사진이고 이 이제 대개 투표자들이 구겨서 넣는 거죠. 오른쪽은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위조 투표지 확실히 구분되죠. 이제 법원의 증거 보전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투표함을 제출해야 되니까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지 개수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에 맞춰서 표를 다 갈아치운 거죠. 이게 이제 QR코드를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를 다 갈아치운 거죠. 이게 굉장히 빳빳하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보시려면은 이거 보시게 되면 제가 확대를 했는데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제 아주 뭐 깔끔하지 않습니까? 좌우 상하가. 이게 이제 절단기로 가서 찌른 거죠. 자른 거죠.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를 한 다음에 이렇게 몇백 장 뭐 이런 규모 몇천 장 규모로 자른 거기 때문에 끝이 아주 이렇게 매끄럽고 날카롭습니다. 이거는 투표함 속에 있었던 게 아닌 거죠. 이런 것을 대법관들이 조재현이나 천대엽이 같은 친구들이 이걸 보고도 다 깔아뭉갠 겁니다. 뭐 아주 정확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선관위가 배춧잎 사전투표지에서 제출한 것이 법원에 이렇게 액손 프린트를 통해서도 배춧잎 투표지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배춧잎 투표지라는 것은 비례대표 투표 용지를 인쇄했던 데다가 그다음에 이런 지역구 선거구를 인쇄하게 되니까 이렇게 초록색이 나오게 된 거죠. 어떻든 간에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보고도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갰으니까 그게 참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이 선거 부정 문제의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투표지 분류기를 활용해 가지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선거 이전에 이미 특정 선거구에서 조작값을 설정해가지고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거의 대부분의 아마 99.9% 정도의 선거구의 선거마다 득표수를 조작한 거죠.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개표가 끝난 상태의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여 발표한 그런 투표지 개수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검표를 대비해서 법원에서 투표함을 제출하라 그렇게 하니까 지역 선관위를 중심으로 해서 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에 맞춰서 표를 다 위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빳빳한 투표지들이 나온 거죠. 이거를 저는 이 조재인이나 천대엽, 민유숙, 김선수, 박정화, 안철상, 김상환 이런 대법관들이 몰랐다고 생각 안 합니다. 본인들이 흔히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모든 126건 가운데 5건을 제외하고 모든 선거 무효소송을 다
기각 판결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선관위의 범죄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득표수를 다 조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검표장에서 등장한 투표지들이 다 이상한 투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사안은 정말 나라가 망하는 일인 거죠.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뭐 이 사람들이야 기본적으로 나라가 망해도 다 살 뭐 재간들이 다 있는 모양이죠. 이게 이제 그 2020년도 4.15 총선에 선거 부정 문제를 다 다룬 득표수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다룬 거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첫 번째 이제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소위 득표수 조작,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이제 상반기에 발간된 공직선거의 모든 득표수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제 밝힌 건데, 어쨌든 뭐 반복하는 감이 있습니다만은 조재현 씨가 이 대법관직을 그만두고 훈장을 받고 떠난다는 그런 소식을 봤기 때문에 참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예. 그 하늘이 알고 땅이 다 알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부정선거가 일어났음에 불구하고 7번의 그런 공직선거마다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대한민국은 그런 부정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마다 공공수사부라는 것을 갖고 있고 많은 그런 고소고발 사건이 선거와 관련해서 제출이 됐는데 단 한 건의 고소고발에 대해서도 사실과 진실을 그렇게 파악하려고 하는 수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대법관들이 독점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판결할 수 있는. 그걸 다 이제 무산을 시켜버린 거죠. 100여 건이 넘는 그런 선거 무효 소송을.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이야기죠. 뭐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막 살다 보면 또 해결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속편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이제 믿음의 영역이고 희망의 영역이지만 이렇게 증거를 계속해서 축적하고 분석을 통해서 증거를 제출해 온 사람으로서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고 참 조재현이 결국은 훈장까지 뭐 청조 훈장인가 무슨 훈장인가 나라가 한마디로 개판이다.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뭐 나라가 아닌 것까지 괜찮은데 그럼 이제 선거 부정이 일상화돼서 계속 일어나기면 그럼 나라가 어디로 가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를 한 번 정도 더 깊게 생각하고 힘을 모으는 그런 국민들이 많아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여러분들 선택은 결국은 다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비용이 돌아오는 거죠. 개인 차원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 차원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후손들이 또 짊어져야 될 부담이 더 크겠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민경욱 전 의원의 그런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선관위 문제의 핵심, 이 핵심을 한번 정리를 한 것이 민경욱 전 의원의 그런 페이스북 일종의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는 뉴스 미디어 같은 데니까 하루 전에 배명수 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정언을 소개했는데, 제가 만나본 선관위 전직 현직들은 부정선거를 전혀 모릅니다. 사실 그들은 선거 때 회계 통계 보고에만 매달려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투표 개표는 외주를 주는 것과 같이 타 인력을 임시 사용합니다. 부정선거는 임시 인력과 선관위 극소수가
결탁한 짓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절반은 진실이고 또 절반은 진실과 거리가 있겠죠. 한두 번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한참 이제 이 선거 부정 문제가 도마에 오를 때 제가 녹취나 녹음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외부의 한 나이가 드신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본인의 아들이 선관위 전산 담당을 하는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는데 외부의 모든 것이 다 개방돼 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걱정을 하더라. 그런 내용을 그분이 전화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선관위 내부 직원들이 혁신적인 그런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아이디나 패스워드나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게 되면 자기 집처럼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표가 시작될 때 투표지 분류기에 USB를 사용해가지고 뭔가를 다운로드를 시키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의 진행 요원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똑똑한 사람들은 그것이 뭘 하는 건지를 알고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변명수 전 선관위 공무원의 정언을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관위의 전직이든 현직이든 이분들이 소위 부정선거를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분명한 것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당선과 낙선을 판별하는 기준이 모두 다 조작이 됐다는 거죠.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한테서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 퍼센트를 빼앗아가지고 그것을 전산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이동시키거나 친민주노총 후보한테 이동시킨 그 전산을 이용한 득표수 증가와 감소, 득표수 조작 작업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 선관위가 발표하는 자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마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별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최종적인 선거 데이터가 대부분 다 조작이 됐다는 것이 발각이 된 거라죠. 그거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직 현직 선관위 관계자들이 알았든 몰랐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노태학이 알았든 몰랐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죠. 노태학이 알았든 몰랐든 노태학은 어디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하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조작된 선거 데이터에 대해서 노태학과 박찬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권순일과 조혜준은 어디에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4.15 총선의 부정선거, 선거 데이터가 조작된 것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배명수 전 선관위 공무원의 정언도 다 오를 것, 오를지만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내부 인력이 누가 관여했는지, 외부 인력이 누가 관여했는지는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미 범죄 증거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조작된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고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별한 거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여러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코인 거래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김남국 씨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득표수를 조작을 해 가지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안 했으면 누가 당선자입니까?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득표수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서울시 동작골에 나경원 후보하고 이수진 후보는 나경원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3,000표 차인가. 그거를 낙선자로 만들고 이수진이 이긴 걸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관위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여러분 누구를 당선자로 만들, 김남국이를 선관위가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뭘 통해 가지고 득표수, 선관위가 제조 생산 발표한 득표수를 통해서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를 이런 식으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뭐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되면은 결국은 선관위가 책임져야 될 거고 선관위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되어 있는지를 밝히고 그놈들을 잡아와야 원고적 승소 재검표를 신청한 원고적 승소 결정을 내겠다. 그렇게 정신 나간 판결을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훈이 했지만 그거는 검찰들이 할 일이지. 부정선거를 한 증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만 하더라도 당연히 원고적 승소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말이죠. 그렇게 득표수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지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기 전에 통과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빳빳한 투표지들이 다 나온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다 인쇄소에서 만들어가지고 따발로 뭐죠. 옛날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500원짜리 여러분들 세뱃돈 받을 때와 똑같이 여러분들 다 이렇게 예? 이렇게 다 새 걸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빳빳한 것을 다 여러분들 예? 민경호 의원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눈 있는 사람들은 보라. 재검표를 대비해 새로 찍은 가짜 투표지인가 아닌가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여기에 노태학, 천대엽, 이동은, 안철상 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번에 재검표 과정에서 혁혁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 정말 참 한국 법조계가 이렇게 썩어가지고 대법관들이 참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다 자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제 나이만 되더라도 자식들도 생각하고 손자 손녀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란 것을 어떤 작가가 그렇게 표현했더구먼요. 횃불을 들고 가다가 마라토너처럼 다음 세대의 횃불을 넘겨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이들이 자식들이 좀 결혼을 하거나 또 손자 손녀가 있을 나이인데도 이렇게 선거를 그냥 내놓고 그냥 선관위의 부정 불법을 다 이렇게 은폐 보호하는 쪽에 그렇게 판결을 내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도 참 분노할 수가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더 큰 것이 앞으로 국민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까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를 손을 놓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 천대엽이나 이동훈이나 뭐 조재인이나 노태학 씨하고 무슨 뭐 일면식도 없고 그냥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야, 당신들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국민들이 저항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정치인들도 다 그거를 계산 안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절대 저항을 안 할 거다. 국민들이 저항한다면 좀 겁을 내겠죠. 국민들이 저항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참 고생을 할 건데 보면 참 안타깝죠. 어떻게 애들 나라 여기서 키워야 될지 선거를 뭐죠 그렇게 훔쳐도 꿈쩍도 안 하는 사회가 돼버렸으니까 제가 웃을 수밖에 없네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책들이 올해 상반기에 제가 11월 정도에 모두 다 마무리해가지고
2017년 대선부터 보궐선거까지.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정리정돈한 책이 지금 5권 나와 있습니다. 예, 더 낼 계획을 가졌지만 그냥 5권 정도로 충분하겠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여러분께서 참 나라를 구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책들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거짓말을 왜 그렇게 그냥 잘할까? 어떻게 사회가 거짓말이 그냥 일상이 돼버리고 차고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자주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밥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호흡을 하듯이 그렇게 거짓말을 할까? 이번에 이제 그런 교사가 죽음을 그렇게 감행한 그런 부분에 맘카페에 한 어머니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말 글을 올려가지고 뭐 지금 난리법석이 났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뭐 삼선 의원이 관련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삼선 의원이 나중에 보니까 한기호 사무총장을 지냈던 분이죠. 삼성 장군 출신이고 한기호 이제 그 의원이 발끈해가지고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제가 참 이번 사건을 보면서도 어떻게 여러분들 맘카페에 초등학생을 둔 어머니 같으면은 나이가 이제 한 40대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철이 없을 나이는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거짓말, 말을 지어내는 거잖아요. 말을 어떻게 지어낼까?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그러니까 참 이게 그냥 분노하기보다도 이게 이유가 뭐냐? 이런 생각을 해볼 게 아닙니까? 오늘 조선일보에서 장난 삼아서 올린 가짜 뉴스가 몰고 온 어처구니 없는 사태. 예. 장난을 할 일이 있지. 예. 말을 지어낸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보면은 대한민국 사회 현주소가 아니냐. 예. 선거와 같은 가장 그 상위 질서가 무너지게 되니까 대단히 사람들이 뭐죠? 그런 선악이라든지 정의 부정이라든지 사실과 이런 가짜 반사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판단 능력이 엄청나게 해이해져 버린 거죠. 이제 이게 대해서 의원 연루술의 유포자가 아마 이제 국회에 한기호 의원을 찾아와 가지고 눈물로 선처를 한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 한기호 이런 국회의원은 내가 선처하면 가짜뉴스가 용인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선처할 수 없다. 아마 이제 초등학생을 둔 어머니 모양입니다. 그걸 보고 참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좀 이렇게 만연이 돼 있죠. 거짓말을 하더라도 뭐 처벌받지도 않고 정치인도 그렇고 뭐 일반 시민도 그렇고 뭐 거짓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한기호 의원도 거짓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 초등학생 어머니한테 버럭했지만 그 뭐 초등학생 어머니가 일으킨 문제도 만만치 않은 문제지만 한기호 씨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다 내렸는데 대법원이 부정선거 없다잖아. 대법원이 언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참 뒤에 엉터리 판결로 그냥 선관위를 보호했지만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팽팽하게 그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접전이 계속될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3명이 핵심 인물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없다고 그냥 대놓고 열 떠든 사람이 1등이 금메달이 한 누구죠? 예. 금메달이 뭐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은메달이 누굽니까? 메달이 그 뭐 해운대구에 누구죠? 부산에. 동메달이 누굽니까? 철원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기 제가 그래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없다잖아. 부정선거. 국힘당의 한기호. 국힘당 사무총장의 수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바른 말 하는 여기에 박주선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바른 말 하지 않습니까? 대다수 국민의 힘 국회 의원들이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 입을 다물었지만 한기호 씨는 사무총장으로서 가장 민감한 시점에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거짓말 한 사람 보고 그렇게 나무랄 필요는 없는 거죠. 본인도 거짓말을 하고 다녔으니까. 대부분이 판결도 안 한 상태에서 대부분이 부정선거 없다고 했잖아. 뭐 이렇게 떠들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이 보면은 참 사람이 기본적으로 말을 꾸며내는 것은 아주 역사가 오래됐죠. 그러니까 구약의 십계명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의 십계명이 보면은 아홉째 계명이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고대 그리스의 이름들 아데네와 관련된 그런 문헌들을 그렇게 보다 보면은 그 당시에도 부자들의 재산을 여러분들 그 빼앗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는 판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배심원 제도니까 고소나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배심원들 앞에 있을 때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유익함을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 그렇게 악하고 사악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한국은 특히도 거짓말이 좀 많은 나라입니다. 왜 거짓말이 많은 나라인가 하니까 이게 이제 윤치호 선생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윤치호 선생이 뭐 이런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참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영문일기를 그렇게 수십 년간 썼지 않습니까? 윤치호의 영문일기. 그게 지금 이제 번역돼가지고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사료총서 번역서 4권에 1897년 7월 14일 날 수요일 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윤치호, 자홍 윤치호.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시대를 그렇게, 이렇게 넓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뭐 저는 다행스러워 생각합니다. 좋은 시대 나가지고 답답하더라도 여러 가지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나 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윤치호, 자홍 윤치호의 일기입니다. 오전 9시부터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조선에서 가장 뿌리 깊고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악행은 거짓이다. 사람들은 이웃이 하는 말을 절대 믿지 못한다. 계약이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조선의 왕은 훌륭한 정부를 위하여 가장 엄숙한 칙령을 내린다. 조선에서 그 칙령을 한 글자라도 믿을 정도로 바보는 아무도 없다. 나는 조선의 대신 한 명, 아니 10명 모두의 약속일지라도 거기에 단 한 푼도 걸지 않겠다. 하인에게 아무리 친절하게 대한다 해도 그 자는 언제 어디서나 나를 속인다. 전반적인 악정에 철저하게 벗어나고 정직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야만 이 나라가 살아날 것이다. 이게 제가 이제 조선 사람들이 특별하게 거짓말을 잘하기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국내적으로는 그냥 악정, 그 뭡니까? 정치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그렇게 뭐죠? 사람들을 그냥 옥죄고 약탈하고 외침이 끊임없이 이어지다 보니까 한국의 민초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를 말하게 되면 목이 날아가니까 그래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임기응변식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생활화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조선인들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아주 악명이 높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도산 안창호 선생도 김형석 씨, 김형석 교수님이 남긴 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자. 정직하자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도산 안창호가 주변 사람들에게 한 기록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유전자 안에는 기본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비교하면 좀 더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뭐 정치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거짓, 사기, 위선, 조작. 그죠? 예.
뭐 하기야 이 맘카페 어머니가 경솔하게 거짓말했는데 뭐 일종의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선거 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용서받을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가 한 단계 이렇게 정신적으로 개화되고 선진화된다는 이야기는 이런 거짓이 좀 그럼 거짓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만들면 훨씬 더 거짓을 할 가능성이 좀 낮아질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짓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놈들 시리즈 1권도 5권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출간된 이 소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 사기 문제를 철저하게 그렇게 파헤친 책입니다. 그냥 주장이 아니고 의견이 아니고 그냥 실증적으로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표를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책들이 널리 확산돼서 한국이 참정권을 보존하고 길이길이 번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우리 사회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이 이렇게 왕성할까? 거짓, 사기, 조작 이런 거가 말이죠. 뭐 너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해진 것 같기 때문에 관련된 것을 이제 구글에서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오늘 아주 흥미로운 그런 글을 만났는데 야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이 체제를 우리가 과연 유지할 수 있겠냐. 사람들의 생각이 이 정도인데 그런 아주 흥미로운 것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뿌리 깊은 노비건성인 건데 사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사람답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가끔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것은 천재지변이나 어찌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사고가 터지게 되면은 세상을 살다 보면 사고가 터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뭐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들이 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죠. 그게 참 신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죄의식 같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어떤 건가 하니까 이 황성년 펜앤마이크의 개근 칼럼니스트가 제법 오래됐습니다. 몇 해 됐는데 한국인의 거짓말과 뿌리 깊은 노비건성이란 좀 도발적인 그런 기고를 한 겁니다. 왜 한국인은 거짓말을 잘하고 그 거짓말에 관대한가 이런 내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글도 좀 탄탄하게 쓰셨어요. 군부 독재 시절이라고 했던 70년대 80년대 그때도 사법부 판사들은 결코 넘지 않았던 선이 있었다. 그때 넘지 않아의 선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그게 없는 겁니다. 아예 내놓고 뭐죠? 대법관들이 불법과 타협해가지고 거짓말을 참말로 만드는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 10월 16일 같으면은 선거 부정 문제가 그렇게 크게 이슈가 안 됐던 거죠. 정의의 표상이어야 될 대법원은 선거 도중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무죄의 판례를 남김으로써 이제 선거 토론회에서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의무감 같은 것은 쓰레기에 처박아 버렸다. 그게 화천대유의 여러분들 김만배하고 재판글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씨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건이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 뭐 나라 자체가 이런 진실이나 사실에 대한 전혀 그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살 만한 그런 사건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난 지가 이렇게 오래 흘러도 꿈쩍달싹 안 하는 겁니다. 검사들이 서로를 제거하려고 제거당하지 않으려고 패를 나누어 다투다 서로 몸싸움까지 갔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한국인의 거짓말, 정치든 공무원이건 군인이건 거짓말이 일상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잘못을 찾아내어 바로잡자는 헌법기관의 장들인 감사원장, 검찰총장, 정부나 여당의 정책을 지적하고 혹은 그쪽 진영 사람들의 잘못을 조사하면 충성심이 넘치는 국회의원 몇 명은 감히 임명권자에게 반기를 든다면서 대선 불복이냐고 외친다. 조선 왕조가 500년을 이어오면서 왕조의 존립을 위해 지속시켰던 노비 제도는 뿌리 깊은 노비건성을 낳았고 노비건성의 핵심이 거짓말과 무책입니다. 우리 민족이 버려야 될 가장 심각한 질환이다. 건국기에 국민들의 노비건성에 점차 탈피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적 신뢰를 이해하고 또 신뢰사의 근간을 차곡차곡 쌓아왔는데 이 신뢰가 최근 급속히 붕괴되는 것이 보인다. 우리 사회의 경박함과 천박성이 어디에 오는가를 늘 관심을 가져왔다. 우리 국민의 천박성은 바로 노비건성에 온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를 하게 됐다. 이게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 싶은 아주 재미나는 조사입니다. 재단법인 굿소사이어티 요청으로 2020년 9월 초에 1500명 표본을 가지고 전국 조사를 실시했답니다. 그게 여러분들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런 조사는 저렇게 익숙한지 아닌데 한번 보시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정직한 사람일수록 더 손해만 본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 72.6%, 아니다 6.7%입니다. 대단하죠.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은 이번에 선거 부정 문제만 하더라도 적당히 저도 그냥 입을 다물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사람의 성품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말을 했는데 그로써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탄압을 받은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대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정직한 사람일수록 더 손해만 본다. 72.6%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의 재산은 대부분 노동자 농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을 빼앗아 생긴 것이다. 그렇다 34.5%, 아니다 30.5%. 항상 이렇게 팽팽한 접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윤치호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선인은 이성이 10%고 감정이 90%다 이야기죠.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과거와 좀 달라졌겠지만 우리나라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낮기 때문에 부자들에 대한 상속세를 더 올려야 된다. 64.7%가 그렇다, 아니다가 74.9%입니다. 황승영 칼럼니스트가 행한 이 조사가 상당히 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를 양보하더라도 동료들과 경쟁하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간 것이 더 행복한 삶이다. 그렇다 34.4%, 아니다 26.2%. 여기 여러분들 마지막에 세 가지는 아 사람들이 생각이 있구나. 체제가 유지가 되기에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단히 반자본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하는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단한 거죠. 1번 여러분들 뭐 답도 흥미롭지만 그런 뭐 대부분 사람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 체험할 거지만 이 밑에 노란색 해놓은 그 세 가지 질문이라는 것은 상당히 뭐죠? 우리에게 시사적인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대단히 그런 친좌파적인 정책을 부르짖어도 계속해서 고정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굿소사이어티 이래로 공정한 그런 조사를 했을 거라고 보고 뭐 이런 정도니까 참 세월이 많이 흘러서 살기도 많이 좋아졌지만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그런 반시장적이고 친좌파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네요. 한 사회의 진로라는 것은 결국 그 사회의 대다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자들의 세금 부담은 지금도 굉장히 과중한 편이죠. 그런데 더 거둬야 된다는 게 64.7%지 않습니까? 부자들의 재산은 노동자 농민의 피와 땀을 빼앗아간 것이다. 이게 34.5%나 되는 겁니다. 아니다가 30.5%니까. 나의 자유와 권리를 양보하더라도 동료들과 경쟁하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니 더 행복한 삶이다. 그게 그렇다가 34.4% 아니다가 26.2%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회의 진로란 것은 다수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정치인들도 뭐죠? 그와 같은 다수가 생각하는 쪽에 이름들 구애하는 그런 제도나 정책을 가지고 표를 얻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단히 취약한 나라는 거죠. 이렇게 한 70년 정도의 번영의 길을 달려왔는데 불구하고 자유주의적 생각이라는 것이 상당히 일천한 나라, 원래 대한민국이 자유주의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일천한 나라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거기다 좀 뭐 우리 자신들이 평균적으로 좀 감성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중영합주의적인 정책이 먹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거죠. 소수를 계속 약탈하는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마무리하기 전에 이런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에 선을 보인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입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은 선거 공정성을 바로잡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은 그러면 뭐 우리가 상당히 참 어려워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발간된 6권의 책을 여러분들이 좀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교권 추락에 대한 그런 아주 많은 문제점들이 최근에 뭐 분물이 분출되듯이 그렇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교권 추락, 충분히 가능한, 상상 가능한 이야기죠. 나라 전체가 선악 개념도 없고 불의와 불법에 대한 그런 개념도 없어져 가고 이러니까 뭐 그냥 교실 안에서도 교사를 구타하는 일이 뭐 일상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오늘 문화일보의 이런 일면 톱 기사가 지금 교실 상황뿐만 아니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그런 혼란과 어려움을 참 잘 담아냈네요. 이게 교실 상황에 관한 그런 보도지만 한국 사회 다른 조직에도 지금 어떤 정도의 그런 무질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겁니다. 용인의 한 초등학교 6년차 교사 취재를 했습니다. 인지연 기자가. 학부모 폭은 나를 인간 이하 취급을 한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대로 뭐죠? 신문이나 이런 데서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우울감이 너무 심해져 퇴직을 준비하고 있고, 지난 한 해 동안만 교원들 가운데 146명이 그런 문제 때문에 스스로 다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내용의 취재기만 보더라도 대충 지금 학교 분위기가 어떤지,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새내기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 교권 침해 이슈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이딴 학부모 민원으로 지난해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는 6년차 초등학교 교사 A씨 등, 결혼하신 분일 겁니다. 교육 현장의 유사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6년차 교사 A씨는 기자에게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한 겁니다.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학부모 민원으로 우울감이 심해져 지난해 극단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병가도 썼다는 A씨는 유서가 가족들에게 먼저 발견돼 올해는 극단 선택을 포기하고 본격적인 퇴직 준비에 뛰어들었다.
욕설한 아이를 지도했더니 학부모가 왜 욕할 만큼 상한 우리 아이 마음을 교사가 살펴주지 않냐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학부모가 수업 중 막무가내로 교실에 들어온 적도 있었다. 예전에는 학년 말쯤 학부모들이 그동안 서운했던 것을 털어놨다면 이제는 학기 초부터 대놓고 교사를 하대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쏟아낸다.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판에서 뭐죠? 아주 저질스러운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짓 사기가 있더라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목소리가 높으면은 다 이기는 거니까. 그게 이제 그 학교 현장에서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 학교 현장에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직접 제가 피해자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부분에서 전체를 다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교원사회뿐만 아닐 거랍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거든요.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여러분들 보면은 선악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학부형도 옳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혼미해진 겁니다. 그렇게 선생님을 공격하고 하는 것일 때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맘값게 어머님들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뭐죠. 예, 뭐 야단법 쓰긴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차원인 거죠. 옳은 일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김남국이 여러분들 상임위원회 가운데 200번 이상 거래를 하고 본회의까지 합치게 되면 몇백 번을 했는지 모른다.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근고를 했지만 절대 징계를 안 시킬 거라고요. 민주당에 징계 안 하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이상을 한 사람들이 왜 우리 편을 징계시키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개판인 거예요.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심각하게 본 거는 교원들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은가라는 부분에 상당히 좀 놀랬습니다. 지난 2016년과 2021년 5월 재직 중 사망한 교육공무원 현황을 따르면 질병에 의해서 극단 선택을 한 사망 건수가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에는 전국에 사망 퇴직한 교원이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뭔가 사회가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때가 됐다. 지금 뭐 이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는 그냥 절반 정도는 뒤에서 다 자지 않습니까? 그냥 예. 그 교사는 무슨 의욕이 있어서 여러분들 가르치겠습니까? 그냥 뭐 때우게 하는 거죠. 밥벌이니까. 예.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 거죠. 예. 특히 초등학교 사망자 증가폭이 두드러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문제를 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 이 한국 사회가 그야말로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지고 앞으로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더 심각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여기 또 밑에 바로 보니까 문화일보 후속 취재에 학부형들 가운데 가장 많이 뭐죠?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뭐 법조인 출신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나 누구누구 아버지인데 변호사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법을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을 뭐 조직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예. 보시게 되면 예. 노조가 공개한 익명 제보 내용을 보면 이번에 선생님이 어려운 선택을 한 서희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했던 A교사는 사안 처리 당시에 한 학부모님이 나 누구누구 아버지인데 나 뭐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 서희초등학교 민원 수준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고 A교사는 학교폭력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수가 법조인이었다고 이렇게 공개하고 학부모 민원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 교사가 근무를 매우 어려워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선생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학급을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대부분 아이들이 유순하면 문제가 없는데 한두 명이라도 여러분들 굉장히 극단적인 애가 있으면
그 애가 모든 교실 분위기를 다 장악을 하겠죠. 권위도 없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선악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사회가 이제 참 앞으로 어떤 식의 경험들을 하게 될지, 우리는 이제 아이들을 다 키운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교권 실추란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봤지만, 이 정도까지는, 선생님을 구타한 경우도 보도가 요즘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지나치게 그런 교권을 제약해서 아이들의 그런 인권을 옹호했던 그런 좌파 교육감들의 정책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니 그런 부분을 좀 균형추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네요. 참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참 어려운 일이네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세상에는 이제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선거를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의 생각, 이데올로기, 이념을 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기를 쳐가지고 20세기 100년 동안 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반도의 절반은 지금도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칼막스란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을 이렇게 뭐 시작을 해서 체계화시킨 사람. 오늘은 영국의 걸출한 문필가이자 역사가인 폴 존슨. 이제 앞으로 이런 인물이 나오기는 참 힘들 겁니다. 지금은 뭐 SNS 같은 게 발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깊은 사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폴 존슨의 지식인의 두 얼굴은 오늘은 이 칼 막스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장작 루소를 다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자기가 낳은 아이들 4명을 모두 다 고아원에 보내버린 장작 루소가 교육론에 대해서 대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세상입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사기꾼들한테 영혼도 빼앗기고 정신도 빼앗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교를 이용한 또 사기꾼들도 많지 않습니까? 지식 사기꾼도 있지만. 이게 보시면 이제 이게 지식인의 두 얼굴. 이제 어제는 장작 루소를 봤고 오늘은 세 번째 칼 마르크스를 봤는데 정말 개차반이네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빛과 그림자를 이렇게 다루는 건데 칼 막스도 무책임의 극치를 이룬 인물이네요. 자기 앞가름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상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적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20세기에. 중국 공산당, 소련 공산당, 그다음에 뭐 캄보디아 폴포트, 제3세계 여러분들 공산주의 실험, 사회주의 실험도 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칼 마르크스는 근대 그 어떤 지식인보다도 실제 사건이나 인류의 정신과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가 활용한 개념이나 방법론이 매력적이라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개념이나 방법론이 치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큰 매력을 주기는 했지만 그가 영향력 있는 지식인이 된 것은 그의 철학이 세계의 두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그들의 많은 위성국가에서 제도화된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추종자인 레닌과 스탈린, 목택동 세 사람에 의해서 현실로 구현되면서 인류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결과를 안겨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 세 사람은 모두 충실한 마르크스주의자였습니다.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빠졌지만 이 가운데 김일성이란 존재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민족 자신이
칼 마르크스로부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마이너스 유산, 부의 유산을 받은 경우죠. 쿠바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적으로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으로서도 세상을 살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스캠이라 해가지고 뭐죠? 예, 그렇게 또 거짓 전화를 해가 돈을 빼먹는 놈들도 있고 뺄놈이 다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돈 몇 푼 훔쳐가는 거지만 칼 마르크스는 나라 전체를 도둑질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도둑질 당해가 지금 저렇게 북한 동포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어리버리해가지고 당하지 맙시다. 당하지 않으려면은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당하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에게 당해가지고 나중에 울고불고 하면 뭐하냐 이야기죠. 마르크스는 언젠가 이렇게 투덜댔습니다. 나는 책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워야 될 팔자를 타고난 기계야. 그러나 깊은 의미에서 보면은 마르크스는 학자가 아니었고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진리를 찾아내는데도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진리를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시인과 저널리스트, 도덕주의자의 세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요소는 마르크스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의 엄청난 의지와 결합된 세 요소는 그를 막강한 위력의 작가이자 예언가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과학적인 요소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 모든 요소에서 그는 비과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비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 칼 마르크스죠.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치를 굉장히 혼돈 속으로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어둠의 자식들이 20대 청년기에 대부분 칼 마르크스 이런들 사상을 세례를 받은 거죠. 우리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칼 마르크스 이름들 그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선거를 도둑질할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선거를 사기칠 생각을 할 수 없. 왜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것이 정권을 권력을 장악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선거까지 도둑질을 한 겁니다. 이렇게 지적 사기를 친 겁니다. 그 사기에 완전히 뭐죠? 북한은 넘어가 버린 거 김일성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그나마 피했는데 지금은 선거까지 다 장악을 당해가지고 어리버리하게 그냥 잘못하면 또 뭐죠? 고생길에 들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폴 존슨을 믿습니다. 이분의 유대인의 여름 역사, 기독교의 역사, 모던 타임스 모두가 엄정한 사실에 바탕을 둔 그런 편견 없이 쓰는 본인 자신이 젊은 날 좌파 활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마르크스는 시종일관 종말론에 매진한 작가였습니다. 종말에 대한 마르크스의 개념은 시적이든 경제학적이든 예술적이든 과학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마르크스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치 경제학자로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로부터 증거를 찾으려 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러한 예술적 비전으로부터 그것을 불가피하게 만들어줄 증거물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죽음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고 싶었던 급진적인 독자들이 마르크스의 역사 예측 드라마에 매료된 것은 물론 그의 시적 요소 때문이었습니다. 똑똑한 지식인들이 다 사기를 당한 거죠. 공산주의가 여러분들 1980년대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써 몰락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유럽의 좌익 지식인들은 뭐죠? 마르크스를 찬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헛똑똑이들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사기를 당한 겁니다. 정신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겁니다. 마르크스의 집필 스타일은 연구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이론과 배치되는 사례나 사실은 인용하지 않고 그가 궁극적으로 진리로 간주하는 것을 지지하거나 확정하는 사실만 끌어댔습니다. 이런 점에 사실은 마르크스의 저작에서는 중요치 않습니다.
사실은 이미 그것과 무관하게 도달된 결론을 지지하는 부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학자로서 마르크스의 삶이 낳은 기념비적인 자본론은 책이 주장하는 바처럼 경제발전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조사한 작품이 아닙니다. 칼라일이나 러스킨 류의 도덕철학으로 봐야 됩니다. 자본론은 논리적이지 못한 점이 많은 거창한 훈계이고 산업발전과 소유권의 원칙에 대한 공격입니다. 공격을 감행한 남자는 자신의 공격 대상에 대해 강렬하지만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인 정오를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완전히 사기꾼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의 바탕을 주지 않는 이론이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그게 진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사실의 바탕을 두지 않는 여러분 자본론이 어떻게 여러분들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를 뭔가 떠받들고 젊은 날 사상적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더불민주당이 뭐죠? 주류를 행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보 천치들인 거죠. 한마디로. 사기를 당하는 것은 물질도 당하고 선거도 당하지만 그냥 정신을 그냥 사기를 당한 겁니다. 참 슬픈 일인 겁니다. 그것이 한민족의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거지 않습니까? 폴 존슨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론이란 것은 아무것도 사실적인 것이 없다. 과학적인 것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정오심, 본인의 열망을 그냥 결론을 종말론적으로 자본주의가 망한다고 정해놓고 그것을 뭡니까?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을 다 끌어당겨가지고 만든 거란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기꾼인 거죠. 그래서 누구를 존경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주의해야 되죠. 그 사람도 밥 먹고 또 화장실에 갔으면 뭡니까? 다 똥 누는 사람들이 아니야. 진리에 대한 사랑이 학자를 표방한 마르크스의 행동 동기가 아니었다면 평생 동안 그를 움직이게 만든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성격을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마르크스 철학의 실질적 알맹이는 그의 성격 네 가지 측면과 연관지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폭력에 대한 애호, 권력용, 금전 문제에 대한 무능함, 그리고 다른 어떤 성격보다도 강한 주변 사람들을 착취하는 경향입니다. 마르크스주의가 항상 보여준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정권의 실제 행동으로 꾸준히 보여준 잠재적인 폭력의 분위기는 마르크스 자신의 성향을 투명해낸 것입니다. 극단적인 언어 폭력의 분위기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마르크스는 주기적으로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고 가끔은 육체적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미래의 아내가 되는 예니 폴베스트 파레는 지금도 남아있는 편지에서 마르크스에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그렇게 많은 원한을 품고 짜증을 내면서 편지를 써지는 마세요. 이 아내도 나중에 마르크스의 철저한 희생자가 되고 말죠. 본인 자신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었던 인간이 칼 마르크스였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정오심을 그것을 극히 드러낸 것이 그의 사상적 체계였다는 거죠. 이런 여러분들 사기꾼한테 다 놀아나가지고 그냥 20대 사상적 세례를 받고 지금도 뭡니까? 정치 언어가 굉장히 난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욕설하고 거짓말하고 위선하고 조작하고 책임 안 지고 멀쩡한 대통령 끌어내게 탄핵시키고 부정선거 저지르고 인생의 막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20대 칼 마르크스 세례를 받은 한국의 586 운동권의 현주소인 겁니다. 그들이 나라를 완전히 난 덜어먹을까 봅니다. 국민들이 저항을 하지 않으면. 이 뭐 성격이 완전히 개팍한 완전히 그냥 뭐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마르크스의 상습적인 분노, 독재적인 습관과 신랄함은 거대 권력을 정당하는 그의 의식과 이것을 더욱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무능력에 대한 강렬한 좌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보헤미안으로서 게으르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중년이 초기에는 그는 분별 있고 체계적으로 일하는 것을 여전히 어려워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밤을 새워 얘기를 하다 낮 시간에는 반쯤 잠든 채로 소파에 누워 지내곤 했습니다. 중년 말기에는 좀 더 규칙적인 생활을 했지만 일에 대한 자기 절제적인 태도는 결코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불쾌했습니다. 친구와 후원자, 특히 그에게 좋은 충고를 한 사람들과 다투려 드는 경향은 마르크스와 루소가 공유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완전히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죠.
성실이라는 것은 일체 칼 마르 크스에서 없었다는 겁니다. 성실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자기 악걸음도 하기 힘든 친구들이 뭐죠? 자신의 분노를 분출해 가지고 자본론을 쓰고 해가 전 세계를 헷가닥 여러분들 넘긴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그렇게 가난을 체험했습니까? 지금 여러분 북한의 김씨 왕조도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에 출발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기꾼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속는지. 참 윤치호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인은 이성이 10%고 감정이 90%다. 그게 90%가 이성이 되고 10%가 감정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사상 이데올로기 사기꾼들에게 안 당할 건데 그렇지 않으면 또 참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칼 마르크스는 거의 뭐 제가 볼 땐 정상이 아니었다. 예. 이 폴 존슨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폴 존슨이 쓴 지식인의 두 얼굴 이 가운데서도 칼 마르크스 편을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이 폴 존슨의 지식인의 두 얼굴, 지식인의 두 얼굴은 사실 아주 역작입니다. 이 폴 존슨 같은 그런 작가들만이 쓸 수가 있는 그 해박한 지식과 충실한 그런 문헌조사에 기초를 해서 세계사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긴 그런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두운 면, 그런 면을 철저하게 파헤친 그런 책인데 이제 오늘은 이 마르크스의 진짜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르크스의 이기적인 분노의 뿌리는 물질적인 데뿐만 아니고 심리적인 데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런 유별나게 병약했습니다.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고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과식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골초인데다가 과음을 했는데 그도 독한 에일 맥주를 마셨으므로 그의 간에는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목욕을 자주 하지 않았고 세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노와 좌절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것은 아마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분노의 근본 원인이 되었던 것은 스스로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괴기한 그로테스크한 무능력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그런 무능력으로 인해 젊은 시절에 고리대금업자 손을 전전했는데 고리대금업에 대한 격렬한 증오심은 그의 도덕 철학을 가동시킨 진정한 정서적 원동력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시작된 마르크스의 경제적 궁핍함은 평생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 궁핍함은 본질적으로는 그의 어린아이 같은 태도에서 기인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조심스럽이 돈을 빌려서는 탕진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20세기 병년에 수많은 나라들을 어려움에 쳐넣었던 칼 마르크스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진짜 모습인 겁니다. 네. 마르크스는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힘든 인물이었습니다. 돈을 쉽게 빌렸고 아주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탕진했고 때로는 뭡니까 타인의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을 갈취하는데 굉장히 익숙했고 평생 동안 그 버릇은 변함이 없이 지속이 됐습니다. 이런 정신병자이가 여러분 지은 가장 걸출한 책 중에 하나가 자본론입니다. 앞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폴 존슨은 정확하게 시작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비과학적인 그런 책이고 마르크스야말로 과학이나 사실과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다. 본인이 종말론적으로 자본주의가 멸망할 것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는 필요한 그런 증거물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신의 논리를 세웠던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정상생활을 전혀 못했던 인물인 거죠. 예. 이런 인간들한테 놀아놨으니까 참 기가 찬 거죠. 예. 마르크스는 어려움에 처할 때면 손 닿는 곳 안에 있는 사람들, 우선은 가족을 착취했습니다.
그와 가족 간에 오간 편지의 화제는 늘 돈 문제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보낸 마지막 편지는 아버지가 죽어가던 1838년 2월에 쓰인 것으로 마르크스가 도움을 청하거나 투덜거리기만 하지 가족에게는 무관심하다는 불만을 되풀이했습니다. 나는 지금 법학 과정의 넷째 달에 접어들었는데 너는 벌써 280달러를 썼다. 내가 겨울 내내 번 돈도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칼 마르크스 아들을 나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세 달 후에 사망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장례식에 참석하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어머니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서 빌린 돈으로 생계를 꾸리고 가족에게서 정기적으로 목돈을 뜯어내는 생활 패턴을 이미 채택했습니다. 평생 동안 이런 습관이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타인을 착지하는 거가.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서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게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뭐죠? 그로테스크한 인물한테서 나온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현실 정치를 폭압적으로 이끌었던 인물들이 레닌, 스탈린, 목택동, 김일성, 그 다음에 쿠바의 누굽니까? 그 양반. 마르크스의 집안처럼 예니의 집안도 아내입니다. 게으른 데다가 앞날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구제불능의 사위를 도와주는 것을 거부했다.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양가 부모한테서 아버지도 마르크스의 아버지도 상당히 재산을 남겼습니다. 예니는 좀 부잣집 출신이었고 그런데 다 탕진을 해버린 겁니다. 1851년 3월 마르크스는 딸이 태어났다는 내용으로 앵겔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두들댔다. 말 그대로 집안에 땡전 한 푼 없네.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평생 동안 남의 여러분들 빌부터 살거나 갈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칼 마르크스였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다 놀아난 겁니다. 우리나라 586 운동권 출신도 마찬가지 젊은 날 이런 책들을 보고 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참 기가 찬 거죠. 마르크스의 낭비벽과 노동의지 부족의 주요 희생자는 물론 가족, 특히 그의 아내였습니다. 예나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역사가 낳은 비극적이고 가여운 인물이었습니다. 1860년에 천년두에 걸린 예니는 외모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세상을 떠난 1881년까지 지치고 환멸한 찬 여성, 전단포에서 언제 식기를 찾아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사소한 행운에 감사하는 여인이 된 그녀는 마르크스의 삶의 그림자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1840년대 중반부터 마르크스가 세상을 뜰 때까지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새로운 착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가족의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엥겔스는 아마도 수입의 절반 이상을 마르크스 집안에 건넸을 것입니다. 총액을 헤아리기는 불가능합니다. 다음 기부자가 나타난 대로 돈을 갚겠다는 마르크스의 거듭된 다짐을 믿고는 엥겔스가 25년 동안 불규칙적으로 돈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마르크스는 엥겔스를 착취하는 관계였습니다. 한 번도 정상적인 그런 경제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본 적이 없는 인물이 칼 마르크스였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인물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이런 극단적이겠습니까? 그게 놀아나가지고 세계가 다 그냥 망조가 들을 뻔했던 거죠. 지금도 몸에 거기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 기가 찬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 살면은 항상 사기꾼에게 당하는 겁니다. 선거 사기꾼에게 당하기도 하고 돈 사기꾼에게 당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뭐죠? 사상 사기꾼에게 당해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파멸로 지금 달려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캄보디아의 폴포트는 그냥 공동체를 그냥 완전히 파멸로 몰아넣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자, 여러분 이것이 2023년도 상반기에 나온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입니다. 총론 그리고 2권 3권은 대선, 4권은 2020년 4.15 총선, 5권은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입니다. 문정권에서 5번, 윤석열 정부에서 2번의 공직선거에서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어떻게 득표수를 제조 생산 발표했는가를 여러분들 낱낱이 고해 바친 것이 바로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의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체제를 존속시키고 우리 자신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보존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책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